숙종에게는요 첫 번째 중전인 인경왕후라고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네, 네 인경왕후가 중전 책봉 6년 만에 천연두라는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면서 숙종 제위 7년이 되던 해 이 간택된 새로운 중전이 여흥민 씨 집안의 인현 왕후였던 겁니다. 숙종에게 후사가 없어서였을까요? 첫 번째 아내인 인경왕후가 죽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인현 왕후는 모든 절차를 정말 초고속으로 마치고 궁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인현 왕후가 중전으로 뽑히게 된 걸까요? 자 인현 왕후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해서 남들과 잘 다투지도 않고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숙종 시대에요 이 신하들은요 서인과 남인으로 이 당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숙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남인의 힘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이 남인의 세력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러다 내 왕권까지 위협당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숙종은요 조정의 지배 세력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숙종이 남인에서 서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서인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현 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이 서인의 실세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현 왕후의 이 신혼생활이요 즐겁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 숙종의 마음이 온통 다른 여인한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 장희빈은요 아름다운 용모와 교태로 정말 숙종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죠. 그런데 황당한 건 궁녀 장희빈이 궁 안이 아니라 궁 밖에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현 왕후가 궁에 들어오기 전 장희빈은요 이미 숙종의 승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 밖으로 쫓겨난 상황이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쫓겨났지? 왕이 좋아하는데 쫓겨났다? 사실 이 숙종은요 굉장히 그 감정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면요 기쁨과 노여움의 그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났다 그래요. 감정 그 기복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숙종이 악독한 이 장희빈의 꾀에 빠져서 국가의 잘못된 판단을 할까 걱정했던 숙종의 어머니. 시어머니네요. 그렇죠.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장희빈을 궁 밖으로 쫓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숙종은요 생이별한 후에도 장희빈을 잊지 못하고 매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른 1684년 인현 왕후가요 착심한 듯 숙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쫓은 장씨를 다시 들이시지요. 심지어 인현 왕후는요 승은을 입은 궁녀인 장희빈을 오랫동안 바깥 민가에 두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인현 왕후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더라도 이 왕실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전의 책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또 이 숙종의 끈질긴 부탁도 있지 않았을까. 당시 또 이 숙종과 장희빈 사이를 반대했던 명성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요? 더 이상 반대할 왕실 어르신도 없으니까 숙종은 당연히 장희빈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인현 왕후는 숙종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자신과의 어떤 부부관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인현 왕후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궁 밖으로 쫓겨나 있었던 궁녀 장희빈이 4년 만에 재입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숙종은 헤어져 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장희빈과 재회하자마자 막 사랑이 마구 불타오릅니다. 그러니 궁녀 장희빈의 처소를 찾아 밤을 보내는 일 당연히 많아졌겠죠. 심지어 숙종은요 조강지처인 인현 왕후 있는 중궁조에 발길을 뚝 끊어버려요. 와. 가지 않아요. 야. 게다가 사실 당시 장희빈의 집안이 남인 쪽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 그동안 서인한테 밀려가지고 숨죽여 살았던 남인이 장희빈을 통해가지고 숙종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조정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럴수록 인현왕후의 고뇌 역시 이전보다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자, 그러던 1686년 인현왕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벼랑간 장희빈이 인현왕후 처소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중전마마, 마마, 서인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중전마마, 마마. 왜? 자,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숙종이 오늘도 장희빈의 처소에 가겠다라고 알렸고요. 장희빈은 그 얘기를 듣고 인현 왕후에게 냉큼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속내는 오늘 밤에도 왕이 제 처소로 오신다고 하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중전 도와주세요. 와. 그러니까 밤마다 숙종을 모시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투정을 장희빈이 조강지쳐 인현 왕후 앞에서 지금. 그런데요, 얼마 후 인현 왕후 더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중전 인현 왕후가 장희빈을 자신의 처소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장희빈은 콧대기 하나 비치지 않는 거예요. 안 와. 인현 왕후의 부름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참다 못한 인현 왕후가 결국 안하무인 장희빈의 태도를 고치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해서 장희빈을 다시 부르죠. 뭐야? 매? 매? 맞습니다. 아무리 온화한 인현 왕후라도 내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희빈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중전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은 지켜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초리를 맞은 후에 장희빈 태도는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절대. 장희빈은요, 인현 왕후의 다그침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 숙종이 변함없이 장희빈만을 초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 기고만장인 겁니다. 얼마 전날 장희빈이 궁에 들어오고 2년이 지난 1686년 4월 26일 궁궐의 판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에게 권하여 따로 후궁을 선발하게 하였다. 숙종이 새로운 후궁을 들인 거예요. 새로운 후궁으로 뽑힌 인물은 영빈 김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록에 적힌 이 후궁을 들이자고 권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인현 왕후? 설마? 맞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원인이 깔려 있었습니다. 궁녀 장희빈이 숙종의 총애를 받고 서인 세력인 인현 왕후를 멀리하니까 서인은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장희빈이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정권이 남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빨리 서인 세력인 영빈 김 씨를 후궁으로 선발하자고 한 겁니다. 아무리 장희빈이 숙종에게 총애받는다고 해도 궁녀 출신입니다. 간택 후궁인 영빈 김 씨가 먼저 후사를 낳는다면 장희빈의 힘을 빼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다시 본격적으로 서인과 남인의 정치 안력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영빈 김 씨가 궁에 들어오고 2년이 훌쩍 지난 1688년 10월 27일 그토록 기다리던 숙종의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한테? 첫 아들. 왕자가 탄생하였으니 소위 장씨가 나왔다. 장씨? 장희빈이 숙종의 장자를 출산한 겁니다. 와, 하늘이 안 돋네. 심지어 아들.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윤. 숙종이 즉위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인연 왕후는요, 혼인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장희빈에게 빠진 남편 때문에 후사를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꼴보기 싫었을 이 장희빈이 맏아들까지 출산했으니 인연 왕후가 전략적으로 후궁 영빈 김씨까지 들이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병나요, 병나. 그렇죠, 병나죠. 하지만 숙종은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 후 장희빈을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빈, 빈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당당히 중전 바로 아래 희빈이 된 겁니다. 인연 왕후의 속을 뒤집는 남편 숙종의 행보는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또 한 번 모두가 깜짝 놀랄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숙종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신났어 지금, 그죠?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원자 책봉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와. 원자로 삼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얘가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요, 당시 관례상 예측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원칙상 원자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당시 인연 왕후 나이 고작 21살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언제든 충분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 컸습니다. 숙종이 지금 이런 가능성을 지금 무시한 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지금 저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원자 책봉이 이뤄지고 보름 뒤 조정을 발칵 뒤집는 문제적 상소가 하나 올라옵니다.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후궁에 왕자의 경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듣건대 재신 중에서 위호가 너무 이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재신은 여러 신하를 얘기합니다. 네. 위호는 직위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 책봉은 시기 상조라면서 감히 지금 왕의 말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감정적 성격의 숙종을 제대로 건드린 상소였습니다. 숙종의 속은요, 당연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의 상소문을 올린 주인공, 이 주인공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선 후기 정치계의 수장, 송시열이었습니다. 오. 송시열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무려 4명의 국왕을 모신 어마어마한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장수. 실록에 무려 3,00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정치계 거물이었죠. 송시열을 삭탈 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와, 단호하네요. 아무리 명망 높은 서인에 거도 송시열의 말이라도 장희빈에게 빠진 숙종의 행동에는 브레이크가 전혀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송시열마저도 내쳤는데 어느 누가 상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국문을 위해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아 죽습니다. 사약까지? 숙종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심지어 숙종은요, 송시열을 유배 보내던 시기에 충격적인 조치까지 단행하죠. 무려 100여 명이 사사, 유배, 파직, 조선 조정에 있던 대부분의 서인들이 축출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사환곡. 숙종의 선택엔 장희빈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당시 조정을 주도하던 서인의 힘이 비대해지니까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기사환곡으로 조정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삼정승, 판서, 대관 등 이 주요 관직에 어느 세력이 임명됐겠습니까? 남인 세력이 다시 임명이 된 겁니다. 당시 주요 관직의 80% 정도를 남인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남편 숙종은 조강지처인 자신에게 조금의 마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뒷받침해 주었던 서인 세력 지금 대거 몰락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못해요. 하지만 인현 왕후는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중전으로서 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자, 그러던 1689년 4월 23일 인현 왕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숙종이 인현 왕후를 찾아와 혈압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아니 대체 인현 왕후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왜 화를 내? 중전마마, 부부인 마님께서 손수 가져오신 것이옵니다. 맛이라도 보시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아옵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받으시옵소서. 안자도 음식도 받지 말라고 일렀고 감히 어명을 거역하다. 사가에서 어미가 보낸 음식이라 잠시 수저를 들었을 뿐입니다. 감히 말대꾸하려는 게 아니라. 전하, 친척을 다 만나. 그만 됐소. 그렇게 숙종이 매몰찬 말들을 마구 쏟아내자 서운하고 속상했던 인현 왕후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던 겁니다. 원자가 탄생하였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매우 노여운 기색을 드러내며 도리에 어긋난 불평하는 말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인현 왕후가 그럴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쵸. 원자가 태어난 후 인현 왕후가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고 불평만 해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현 왕후전에 따르면요, 장희빈이 인현 왕후가 왕자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 자신을 저주하려 한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나오기까지 합니다. 장희빈을 너무나 사랑했던 숙종에겐 인현 왕후가 질투심이 많은 여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남편 숙종이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미워하니까 인현 왕후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정 신료들과 장희빈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체면을 구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인 1689년 5월 인현 왕후에게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명이 내려집니다. 숙종의 어명을 들은 인현 왕후 처소의 궁녀들은 비통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서인이란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즉, 인현 왕후를 중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서인으로 삼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어명이 내려온 겁니다. 와. 생일 사건이 발단이었어요. 숙종은 인현 왕후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에게 꾸지람을 듣던 인현 왕후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폐출시키려거든 폐출시키십시오. 인현 왕후는 숙종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음을 직감한 듯 자신을 파위해서 내보내려면 내보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인현 왕후를 폐위하겠다는 이 숙종의 뜻에 온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자,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느 세력이라 그랬죠? 남인. 그런데 남인들조차도 한나라의 국모를 투기한다는 이유로 폐위시키는 건 이건 아무리 숙종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숙종 의지 꺾지 않습니다. 결국 1689년 5월 2일 숙종의 어명으로 인현 왕후는 혼인한 지 8년 만에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